안녕하세요. 바로 AI 매니지먼트 서포트 팀 테일러입니다. 별명이 개죽이라고 희죽되는 강아지 짤 아시면 아실 텐데 그거 닮았다고 개죽이가 됐습니다. 닮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네.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딱히 새로운 기분은 없고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느끼세요? 너무 가족 같아서. 다들 너무 가족 같고 친해서 오래된 느낌입니다. 제가 두 글자를 적어왔는데 다이내믹 스펙타클 끝내겠습니다. ERP를 저희 회사에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리드하고 있고요. 보통 각 팀의 워크 프로세스를 미팅을 통해서 정리하고 ERP를 어떻게 활용할지 설계하고 ERP를 세팅하는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의 하루 일과는 워크 프로세스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 ERP 도입 설계 업무를 하거나 ERP 세팅을 직접 하는 업무로 진행이 되고요. 최근에는 BPMN이라고 해서 저희 회사의 워크 프로세스를 도식화하는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다 하진 않고요. 보통 몇 달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일입니다. 업무하면서 기억에 나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얼마 전에 ERP 버전 1을 런칭해서 전 직원들 앞에서 발표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ERP 왜 쓰는지 알 것 같다고 들었던 말이 기억에 납니다. 뿌듯했죠. 그때만. 제 팀에 들어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끈질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기획력이나 계획력, 뭐 ERP에 대한 지식 이런 것도 중요할 수는 있는데 그런 거는 와서 배우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여기서 처음부터 배웠던 것처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끈질김만 있으면 좀 장기 프로젝트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AI의 장점은 다양한 업무를 해볼 수 있다는 점 같습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한 명이 맡는 업무가 좀 다양한 편이고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짧나? 하나 더? 하나 더 말해보자면 지금 바로에 있는 사원들이 성장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좀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서 같이 동기부여도 받고 자극도 받을 수 있는 점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단점은 아까 혼자 하는 일이 많다고 했는데 혼자서 프로젝트를 끌고 나갈 힘이 필요한 게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그 많은 일정도 관리를 해야 하고 책임도 혼자 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이어야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가 단점이자 장점일까요? 일단 업무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일할 때 노래를 틀 수 있다는 거가 전 좋은 점인 것 같고요. 이거 업무 문화는 아닌데 그냥 바로 AI의 문화, 식사 문화라고 하죠. 커피 내기가 있습니다. 내기에 미친 사람들이 많아서 밥을 먹으면 꼭 커피 내기를 해야 합니다. 아, 저는 이기는 편이죠. 손에 꼽죠. 커피 내기 이길 때 최고로 짜릿합니다. 원래 스타트업 창업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 회사 대표님의 창업 강의를 듣고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여전히 스타트업 창업 준비를 하고 있고 창업 준비를 위해서 서비스 기획 공부와 비즈니스 모델 공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꿈이 뭐야? 꿈? 잠깐만. 좋다. 주님이요? 꿈. 저는 꿈이라고 거창한 것보다는 제가 스타트업 창업을 하고 싶은 이유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랑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 회사를 만들어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랑 하고 싶은 일을 실컷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친구들에게 한마디를 하자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본인을 믿고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과가 오니까 묵묵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Bring AI right on! 바로! Bring AI right on! 바로!